어, 사장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랜드몰이요. 어. 야, 페브로야. 예. 그랜드몰, 곧 그랜드몰. 오케이. 제가 레옹 아닙니까? 예. 네. 안경을 전에 촬영하고 안경을 잊어버렸습니다. 아. 안경도 동그란 거 하나 사고 뭐, 빵모자도 하나 사고 이러려고 가는 길입니다. 오리지널 레옹입니다. 마리바고크랩 레옹 사장님이다. 씨푸드 먹방 영상 찍다 사장님을 알게 됐다. 그때 자신을 레옹이라고 소개하셨다.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다. 진짜 레옹이라는 이름을 쓰고 계신다고 하셨다. 그때 난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사장님과 황희TV를 촬영해보기로 했다. 촬영에 앞서 레옹 소품을 사려고 그랜드몰에 온 것이다. 라운드 스타일 나 라운드 스타일 라운드 스타일 샌프란시스 레옹 스타일 블랙 체크 라운드 원래 라운드 원래 여기 라운드 없네 이거 원래 하나 더 좋아 아들 좋아 오케이 땡큐 어머 오, 이리네, 이리네. 미치야. 점이 나온 것들. 미러. 그러니까 사장님 그거 레옹 스타일 아닌데 아니라요 맞는 것 같은데요 레옹 스타일은 완전 동그란 건데 아 그래요 어, 뭘 라운드 스타일 괜찮습니까 조금 약간 레옹 같아요 형님 바빠? 바빠? Really? 괜찮지 이거? No, how about? Okay. 어, 뭐 비슷하? Right? Okay? 이야... 아, 레옹 스타일 모자. 맞아. 아, 맞아. 오리지널 레옹입니다. 뭐에 더 비슷해? 아유, 안 들어가네, 이거. 제가 머리가 좀 큽니다. 아, 요거. 오, 괜찮으세요. 오. 10년 젊어 보이세요. 그럼 안경까지 끼고. 괜찮습니까? 야, 요거. 요거 환상의 궁합인데요. 어, 예, 예, 치고. 사장님, 완전 힙해요. 굉장히 힙하신데.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섰다. 필리핀은 워낙 느린 나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에서 사람들이 많죠. 여기 크리스마스만 6개월 전부터 시작이네. 우리 여기서 9월 달부터 크리스마스 막 준비하던데.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후 계산을 했다. 사장님 지금 어디 가세요? 어, 배추 사러요. 아 배추요? 네 배추. 아 배추는 왜요? 레옹이잖아요. 아 레옹 모자 써야 되는데. 레옹의 화분 대신 배추를 소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값의 차이. 아. 아유, 큰거 골라야지. 아, 이. 아니야, 뭐야? 타코 몇 차이 몰라? 타코. 타코? 타코. 몰라? 어, 타코 이러네. 아유, 타코. 아, 이거 좋다. 갑시다. 계산하러 갑시다. 땡큐. 짜장면 먹으러 갈까요? 그랜드몰 옆에 있는 짜장면 집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왔다. 마요 갖고. 마요 갖고. 아이고, 내가 지금 선물 주려고 가왔다.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짜장면 먹으러 갔어. 밥 먹나? 네, 지금 많이 먹었어. 지금 뭐 먹지 생겨? 나 쇼핑 하러 들어갈까? 자, 넣어야 되는데 이거. 똑같은데요? 똑같아? 네. 형 진짜 정리. 어, 이거 이게 귀여운 거. 학원님, 학원 드려야 되는데. 어, 그래요. 아유. 레옹의 화분 소품으로 사용하려던 저 배추는 깜빡 잊고 놓고 오는 바람에 중국 음식 재료가 되어버렸다. 고춧가루. 점심으로 짜장면, 짬뽕, 군만두를 시켜 먹었다. 그랜드몰 근처에 있는 중국집이라서 와서 먹었는데 꽤 맛있었다. 세부에는 생각보다 음식을 맛있게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다. 팡이TV 본편을 촬영하기 위해 핫산 비치에 왔다. 휴. 안녕하십니까. 팡이TV 슈퍼스타 미스터 레옹입니다. 누가 슈퍼스타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나는 저런 자신감이 정말 멋있고 부러웠다.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 정말 대단하다. 사람들한테 자기가 편한 나무잖아 이거. 레옹님의 자신감 덕에 무사히 촬영을 마쳤다. 약간 떨어져 있어. 됩니다. 촬영을 마치고 레옹 사장님의 취미 활동을 따라가 봤다. 뭐하러 오셨어요 선생님? 골프 치러 왔죠. 아. 골프 요 휘두르는 연습하고 운동 좀 하고 들어가야 돼. 좌우 좌우. 지금 가자. 가자. 스크린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오신 것이다. 체육관 김 관장님하고 골프 대결을 하려고 한다. 남림구 패션. 아, 나 스스로가. 누구 나쁜 안 거냐? 형이 잘 쓰세요. 쓰고 진짜로? 중국에 살살 묶어. 촬영 좀 하고. 아, TV가 참 이제 뭐 이 슈퍼스타일 또 초청. 한 번은 무단 정도. 번은 따라다니면서 제발 촬영 좀 해주라고 하는데 내가 스케줄이 바빠서 되냐? 난 그런 적이 없다. 촬영하자고 제안을 드리니. 빛보다 빠르게 나오셨다. 세부에 사는 사람들의 취미 활동은 보통 골프 또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부의 자연 환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취미 활동들이다.